자, 마지막 판입니다. 이번 보석도 다 모았기 때문에. 어? 아,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함생아, 그 표현을 어설픈 지적보다 낫다고 하면은 그게 어설픈 것보다 조금 낫다는 건지 아니면은 세계 철학서의 길이랑을 주석이라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가잖아. 항상 궁금해서 저 밑에 뭐 있을까요? 오, 저 그냥 떨어져 죽는 건가 본데? 저 밑에 떨어지면은? 낙사옥 아닌가 보다. 아무튼 설명 그건 마음에 들지, 그지? 내 생각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최고 수준 아닐까 생각한다. 어어! 쉽. 어떻게? 아, 그건 내 일부러 그런 거야. 내 일부러 그 2인칭 대명사 같은 거,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부러 다 너 뭐 이런 식으로 다 통일했어요. 일부러 싹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인간세 같은 데서 안회가 공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너 그렇게 통일했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고치려고. 그런 거 빼면 다 괜찮아요? 주석은 빼고 읽어요. 일부러 내 주석을 음영 처리한 거야. 아, 뭐 이카노. 주석을 그 내가 안 넣을 수는 없고 최대한 안 넣으려고 노력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안 넣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음영 표시밖. 아니야, 그게 주석 개수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주석을 그런 식으로 나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번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본문에 그렇게 넣은 거야. 만약에 접었다 폈다 그러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티스토리에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는 양해하고. 아무튼 그거하고 또. 아무튼 음영이 그래서 그 주석을 자는 방법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온 게 고육지책이에요. 아니요, 내 편 끝나면 순자로 들어간다. 순자도 하다가 내가 지금 멈춰놨거든. 전에 하던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하는 번역은 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마 순자하고 다른 걸, 그걸 병행하든지 그럴까 싶어요. 아니야, 열자 같은 건 아직 멀었어. 순자하고 그 장자 외패는 아무튼 아니고. 근데 뭐 하려고 그랬더라? 한비자 한번 다시 해보고 싶고. 아무튼 옛날에 내가 그 철학 산책 했었잖아요, 방송으로. 그거 했던 거 위주로 직접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역사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삼국사기나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휴, 시부랄. 근데 그러기에는 모르겠다. 아무튼 욕심은 좀 나네요. 야, 왜 튕기니? 이씨발, 왜 튕기니? 다 깼는데. 소닉 매니아가 튕기는 것도 처음이네. 세가. 왜 튕겼을까요? 시큰 다 깼는데. 시부랄. 도가 쪽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그 여러가지 섭렵해봐야지. 어, 희한하네? 이 튕긴 적이 없었었는데 지금까지. 아이씨,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좀 아닌데. 아무튼 번역 자체는 마음에 든단 말이죠. 아까 주석이나 그런 거는 이제 번역 외적인 문제들이고, 그지? 잠깐만요. 야, 니네 왜 그러냐? 강아지랑 멍멍이랑 계속 웅거리길래 내가 봤더니 서로 막 물고 빨고 하고 있네. 잠깐만요. 제가 나름 쟤들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좀 남사스럽다, 야. 너무 부끄럽군요. 책으로 출판하라고? 출판사 사장님 아는 사람 있어요?
나도 저게 책낼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것 중에는 정말 어지간한 것보다는 저게 훨씬 낫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출판해줄까 모르겠네. 일단 내 편을 다 끝내고 나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내 편은 다 끝내야지. 인쇄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돼. 개인 소장할 정도의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러니까 난 저게 훨씬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하는 거를 고려해도 충분히 좋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냥 혼자 말 그대로 볼 거면은 인쇄소 생활 텐데, 저건 내가 그럼 정식으로 출판해 보고 싶어요. 자, 다시 이까지 왔는데 여기가 압사 구간이에요. 씨발. 조카테 싫어. 정말 싫습니다. 일단 둘 다 통과했네요. 그러게, 아까는 좀 재수가 없었나보다. 다 왔네 거의. 또 왔다. 강아지 왜 그래? 울고 말고 다 했어? 어? 야, 또 튕겼다. 또 똑같은 데서 또 튕겼네. 이 뭐지? 이 뭐죠? 혹시 이게 그 변신하고 난 다음에 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좀 생각해 재고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씨발 내가 이거 족같은 압사 구간을 내가 지금 세 번째 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닌데? 이상하네? 왜 튕기지? 잠깐만요. 강아지야! 저리가! 강아지야, 아빠 여기 화면 가리면 안 돼. 여기 옆에 있어, 옆에. 잠깐만. 잠깐만요. 옆에 있어, 옆에.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어. 옳지, 잘한다, 그지?
야, 세상에 어느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아직까지 난 왜 시브랄 튕기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왜 그래? 일단 변신을 했고요. 보스전 가기 전에 풉시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죠? 아니 오, 여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가는 길 이쪽이었구나. 소장 메뉴 안녕하세요. 네, 그 모을 거 다 모았거든요. 왜 이래? 의도에 없던 생명이 나눠먹었고요. 아이고, 의도에 없던 생명이라 이거 좀 이상하다. 감히 자, 여기서 아니야, 지금까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튕긴 일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야, 그럼 얘들. 아이고. 입은 안 튕기네. 어, 또 튕겼다. 또 튕겼어. 또 튕겼어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세 번 플레이 했거든, 요 스테이지를. 근데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튕기고, 이번에는 초사이언으로 슈퍼 그걸로 변신 안 했는데도 여전히 튕기네. 왜지? 왜 그럴까? 이런 적이 없었었는데 희한하네. 잠깐만요. 찾아보지 뭐. 잠깐만요. 버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튕길까? 일단 찾아보니까 마이크로 튕긴다 그런 버그는 없는 것 같거든? 뭐라고 자꾸 튕기는 거면은 내가 이걸 진행을 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난 똑같은 거 하는 거 졸라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죠. 근데 씨발 끝판을 앞두고 이렇게 튕기 뭐야 하냐. 일단 영상을 끊습니다.